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성령과 우리의 연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짧은 여생이지만 한 50년 동안 살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중생받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얻은 진리 중에 하나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으로서의 연약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입고 땅에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사는 이상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역시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표현 그대로 빌린다면 우리의 이 연약함은 인간 조건의 총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피조물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 다움의 이 연약함을 몸에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고 말씀할 때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친근하고 익히 아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문득문득 가슴에 파고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만큼 잘 아는 용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질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약해서 무엇이나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해주어도 해롭고 안 해주어도 해롭고 종잡을 수 없는 연약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보아도 분수에 맞게 은혜를 받아야지 분수에 지나치는 은혜를 받으면 전부 잘못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육이 퍽 약합니다. 균형과 또 중용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은 아담이 범한 원죄로 인해서 유전된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생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벗어 던질 수 있는 겉옷이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증세가 아닙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연약한 인생으로 피조물답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갑자기 천사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상에 살 동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돕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8장에 들어와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령은 본래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또한 날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6절 처음 시작될 때에 이와 같이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8장을 내내 내려오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26절 중에 이 번역상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이 도자를 왜 붙였을까? 도자라는 말은 또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성령이 등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오히려 제대로 앞뒤를 맞추어서 번역을 하려면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 심지어 토시 하나까지도 얼마나 예민하게 다루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갑자기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신 것 아닙니다. 이미 도우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도웁니다. 이와 같이를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26절, 27절을 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죠. 성령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신다. 그 돕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의미는요. 함께 담당한다 하는 뜻이고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맞잡아준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잡아준다. 맞잡아준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힘들어서 끙끙거리며 가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통나무를 대신 져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한쪽 끝을 맞잡아줄 때 그 사람이 통나무를 좀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열두 제자를 데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집을 방문했습니다. 장정이 열 몇 명이 들어닥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 되는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혼이 빠졌어요. 마르다가 볼 때는 좀 염치가 없는 애죠. 너무 참다 참다 못 견뎌가지고 예수님에게 뛰어들어가서 주님 이 애 이렇게 철이 없어요. 좀 내보내서 내 일 좀 도와주도록 하세요. 이때 도와주도록 하세요 할 때 돕게 한다. 이 말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들어와서 동생 좀 보내서 날 좀 도와주게 하세요 할 때 그 돕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언니 일하는데 옆에서 좀 거들어주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죠. 좀 거들어주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영국의 스폴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그 경우는 많이 보고 또 제 자신이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노젓는 거 있지 않습니까? 18세기 뭐 17세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을 가지고 다니는 배가 없을 때는 전부 노를 가지고 배를 움직여야 합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10대 애숭이 꼬를 겨우 벗을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타는 배에 올라서 노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노를 저어보라고 시킵니다. 보기는 쉬워도 막상 노를 잡으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흉내를 내가면서 좀 쳐서 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자기 키보다 큰 노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노 하나만 다루어도 힘이 드는데 그 노를 가지고 센 물살을 갈라가면서 배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자기 힘 이상이죠. 잘 안 됩니다. 낑낑거리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옆으로 오셔가지고는 아들을 보면서 예,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 위에다가 딱 얹는 거야. 그리고 왼발은 바닥에다가 두고 왼손은 가볍게 노 위에 얹기만 해도 돼. 그리고 오른손은 노를 꽉 잡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젓는 거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또 그대로 해봅니다만은 그게 익숙하지 않냐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뭐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보다 못해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일어나가지고는 아들 뒤에 와서는 아들 등에 자기 몸을 딱 붙여가지고는 손을 내밀어서 아들의 오른손 위에 믿음직한 아버지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고 아들의 왼손 위에 아버지의 왼손을 얹고는 노를 저어줍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합니까? 아버지가 젓는데 움직이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노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를 함께 저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뭐 쓰겠냐? 저기 앉아있어 내가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를 저을 때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게 돕는 것이지. 너 이제 필요 없다. 내가 해주마. 아,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 아니요.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초자연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 순종할 때 성령은 도우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연약이 없다면 성령이 계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은 성령을 머물게 하는 필요 조건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연약은 성령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연약은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반대로 보통 이 연약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하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연약은 우리가 탄식할 것도 아니요, 우리가 실패하는 조건도 아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약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아, 그 연약이 있으니까 성령이 나를 도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이 안 도울 테니까 성령이 안 도우신다면 뭐 그 결과는 보나마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연약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연약이 성령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바울처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자랑하노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자기 연약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영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을 돕는 영역은 대단히 많겠는데 왜 하필이면 기도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계실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정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영적으로 연약하든지 간에 어떤 연약한 것을 갖고 있으면 이 연약 때문에 제일 먼저 지장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은 기도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열이 조금만 올라도 우리는 기도 못하고 드러누워버립니다. 밖에서 조금 기분이 상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조금만 긴장이 풀려가지고 세상 재미에 맛을 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캄캄해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성령이 이것을 아시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공격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이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연약을 도우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지장을 받는다면 평생 우리는 이 연약함에 짓눌려서 살지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지장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서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 생활에 탈이 나면 결국 우리의 연약함에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접신호, 빨간등불은 기도의 감기에 걸릴 때 쳐진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면 영적으로 이제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않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기도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십니까? 두 가지로 도우신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첫째는 이것은 꼭 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2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제 우리의 연약함 도우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기가 탄식하면서 우리 대신 기도해 줌으로 돕는다 하는 의미겠죠?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성도에게는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산다든지 기도를 가볍게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여기 보니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빌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필요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직접 간구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말 번역대로 보면은 성령이 직접 탄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정말 탄식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탄식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하냐?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하나님이 탄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성령께서 자기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탄식하도록 만드신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글자 그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탄식한다는 말이다. 아, 성령이 왜 탄식을 못하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어떤 때는 시기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야고보 4장 5절 시기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아, 왜 탄식을 못하느냐 말이야. 이것은 성령 자기가 탄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해석이 옳은가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그 자체가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영역이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베일을 벗겨놓고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계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형식으로 탄식을 하시는지 꼭 꼬집어서 이렇다 하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령이 직접 탄식한다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 2차적으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탄식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탄식하도록 도우신다는 의미로 받아도 됩니다. 두 개를 다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탄식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고 그랬죠. 이 말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니까 가장 농도가 짙은 탄식을 말하죠.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탄식이라는 말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직접 탄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직접 탄식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도 하시는데 탄식 안 하겠어요? 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계시는데, 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마음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 안 하고 날마다 웃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계시는데, 아니, 탄식 안 하겠어요? 전 탄식한다고 믿습니다. 아, 우리가 기도하는 꼴을 보고 성령이 가슴 안 칠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고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안 하겠어요, 우리 속에서. 예? 안 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형식으로 때우고 끝나는 기도를 볼 때마다 성령께서 어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숨겨놓고 청산유수로 읊어내려가는 그 기도하는 모습, 그 꼴을 보고 성령이 탄식 안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희생해버리고 하루해를 넘기는 우리 꼴을 보고 성령이 탄식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설교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보고 성령이 춤추겠어요? 탄식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주보지 내놓고 목사 얼굴 그리고 있는 사람 보고 성령이 탄식하겠어요? 즐거워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저 비디오실에 앉아 계셔서 텔레비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 가운데서는 그저 빨리 시간이 안 가나 하고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성령께서 얘야 왜 자꾸 시계만 보냐, 탄식 안 하겠습니까? 탄식하죠. 저는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령,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탄식하고 계세요. 이 탄식하시는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 이분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더 비참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마치 저 공중에 날라 올라가다가 힘이 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 중간에서 다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성령의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못난 기도지만은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지만 어떤 때는 형식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탄식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미 피조물과 함께 속으로 탄식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23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내다보고 그 영광이 어서 빨리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탄식도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할 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성령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탄식하니까 그 탄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요.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약함을 지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기 때문에 탄식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를 탄식하게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기도의 약 80%는 탄식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끔은 찬송하는 기도도 있죠. 가끔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여러분 있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어떤 때는 춤도 추면서 기도하죠. 참 그런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는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약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따라서 이 약함 때문에 탄식이 더 많습니다. 성령은 이 탄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자연인의 탄식도 아닙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영을 주실 때만이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탄식은 위선과 거리가 멉니다. 탄식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진지한 기도의 탄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 히스기야의 탄식은 성령의 탄식이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마가 나이다 하면서 부르짖은 그 탄식의 기도. 이런 것은 성령이 탄식하게 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한번 보신 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주일날 아침이나 회사 안 나갈 때는 늦잠 자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실로 나와보면 아내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거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얼굴 표정을 가만히 한번 보신 일이 있어요? 어떤 표정입니까? 잔뜩 찡그려가지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표정을 잔뜩 찡그려서 그래서 주름살 투성이입니다. 주름살 투성이요. 우리 저의 그 서재에 붙어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 집에서 보신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유아부 저 유치부에 있는 애꼬들 예수님의 꼬마들 몇 명이 나란히 앉아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요 한때 여섯 명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놈 빼놓고는 나머지 애들은 전부 어떤 인상을 갖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그냥 막 오만상을 찡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도하며 이게 기도하는 오리지널 폼이고 표정입니다. 그 애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거 오만상이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누르니까 웃을 때는 우리 안면 근육이 17개 근육이 움직이고 찡그리면은 43개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할 때 찡그리니까
오만상 근육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뭐 1시간 기도하는 분, 2시간 기도하는 분, 그거 토탈 잡으면 일주일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만상을 찐들이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자연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얼굴 보면 주름살이 좀 많고, 그리고 약간 우는 상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은 우는 얼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보니 어떤 때는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진실되게 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서 함께 탄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창하게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탄식에다가 마음의 진실을 담아야 합니다. 탄식할 수 없는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 성령이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도우십니다. 27절을 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을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기도를 가끔 하니까. 이렇게 기도의 약함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은 뭘 하시느냐?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대신 해 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우신다고 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괜찮아요. 성령이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준다. 좋습니다. 또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신다.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다 좋아요. 왜? 성령은 경우 따라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끔 우리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기 어머니까지 덩달아 가지고 같이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예수님은 높은 왕좌에 앉아서 구약시대에 이야기한 그 엄청난 파라다이스가 이제는 도래할 것인데 그때가 되기 전에 먼저 손을 쓰자. 모자가 같이 협의를 하고는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을 했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권좌에 앉으실 때 내 두 아들 요한은 오른편에 야고보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뜻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오른편에 앉는 것과 왼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해놓았다. 누가 앉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앉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는 자기들이 원하면은 오른편에도 앉을 수 있고 왼편에도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무작정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가끔 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위 손해보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좋았습니다만은 한 몇 달을 먹고 나니까 그것이 입에 물려가지고는 고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나요? 고기 달라 그랬습니다. 티본 스테이크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티본 스테이크. 에? 만나 가지고는 뭐 도무지 이제는 이제 입맛이 없어지니까 티본 스테이크 달라.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른도 울고 아이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고기 달라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 데는 마음이 약하셔서 거절을 못하십니다. 고기 주었죠.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 15절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 15절 무슨 뜻입니까? 티본 스테이크 달라고 소리치며 울며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서 달라는 대로 주었어요. 메추레기를 보내서 그냥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어떤 손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습니까? 자기들의 영혼이 형편없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가끔 하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보면 하도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와서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는 합니다만 그거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자주 한단 말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주 어려운 재난을 만난다든지 또 불행한 사건을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이것인가 저것인가 몰라가지고 아주 숨가쁘게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초조해지고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수평선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을 그럴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이상한 말까지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일을 손에서 놓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우울한 나날을 1년 동안 보내면서 제가 당해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의 기도는 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이고 저녁이고 엎드려가 주여 고쳐주옵소서. 꼭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고쳐주시면 내 몸을 더 아름답게 헌신하겠나이다. 뭐 별소리 다 하죠.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욕심도 많지. 너 30대, 40대 일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너보다도 훨씬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 가더라. 너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무슨 어린애처럼 고쳐주옵소서 하고 자다냐. 아,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면은 기도가 안 돼요. 야, 그렇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무조건 문을 두드리라고 했지 않나. 병들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지 않느냐.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이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기도가 안 돼요.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옥 목사를 불러가시는 것이 뜻인지, 남겨놓는 것이 뜻인지 도무지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렇게 또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모르니까 더 탄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부르짖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연약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내 힘입니까? 내 본능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할 수 있는 것은 내 본능도 내 감정도 아닙니다. 성령이 자기의 탄식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내 입으로 탄식하게 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될 때 그것은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도우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기도입니다. 복된 기도입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긴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주름살이 많이 생기면 그 다음엔 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내 얼굴 펴주시옵소서. 아, 그러면 또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돕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돕는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분별하도록 자주자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해야지 말씀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자주자주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이 뜻대로 기도해라.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는 항상 약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을 함께 짊어지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함께 무릎 꿇으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함께 입을 여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함께 일어서시는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한 것만아도 낙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연약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연약을 놓고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화산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항상 도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25장을 보면 우리 등 위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5장 그 가사나 곡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같이 못하신 분 옆사람하고 같이 보면서 저 비디오실 또 로비 모두 다 힘껏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몸 위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몸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시여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자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답답해하고 나 자신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만 이 연약함이 오히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드는 귀한 축복의 끈이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이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서 기도의 연약함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식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다가도 일어나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수 있사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축복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 떠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